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옛날 남자 같이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경상도 남자들이다. 동의해 제 말에? 응. 아니요? 많이 맞아 내 말이. 응. 이 경상도 남자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살아. 그렇게 무뚝뚝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말을 안 해요. 그 무뚝뚝하거든. 오죽하면 세 봤더니 세 마디네. 밥 못 나. 얼라는 자자. 그러면 진짜로 경상도 남자들이 말이 없냐? 웃긴 해.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오만 얘기 다 하고요. 그렇게 무뚝뚝냐? 웃긴 해. 술집 여자하고 얘기할 때는 마누라 밥 못 나. 마누라 술집 밥 못 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맞아. 경상도 남자들 얘기할 때 보면요, 싸우는 것 같아. 우리가 들을 때는 가슴이 다 벌렁벌렁해요. 네? 네. 우리는요, 뭘 하다 그만두라고 할 때도 이렇게 점점 그만두세요, 그만두어요. 우리는 그래. 망. 때리 쉐리 참부라. 여러분, 내가 여기를 가만히 부흥이를 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잘 보세요. 경상도에서 오랜 동안 부흥사로 유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계속 유명한 부흥사로 가도, 인기 있는 부흥사로 가도 경상도는 그게 어려워.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만 틀리면요, 여기는 파이라! 또 끝난 거예요. 파이는 3.14인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잘했냐 못했냐는 생각은 안 해. 네? 그러니까 강사의 입장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다니잖아. 나는 여기도 뭐 충청도도 경상도도 서울도 다 다니잖아. 근데 나는 똑같은데 밑에가 틀려. 밑에가. 그러니까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지. 내 잘못만은. 그러면 밑에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는 곳이 경상도다. 무조건 지는 쥐뿔도 아닌 것이 파이다. 그런 너는 파이 반대는 뭐예요? 응? 그런 너는 뭐냐? 자기를 몰라. 남만 알아. 길을 몰라. 남만 알아. 네. 그렇게 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보고 파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날 보고 파이라 하듯 나도 여러분 보고 파이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만 세지, 자기 주장만 세지, 받아들이는 입장은 생각을 못해요. 그게 좋게 말하면 대가 센 거고 돌려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에? 친절하세요. 술집 여자에게 친절하든 집에 가서 오늘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여보 밥 먹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남자들만 연습해 봅니다. 시작!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저는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리면 지비대로 해. 자, 그 요셉은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요셉을 내가 그냥 형님이라고 해주고 싶어. 난 솔직히 아브라함은 그냥 훌륭하지. 내 아브라함 보고 형님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모세는 훌륭하지. 내 모세 보고 형님이라고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왜? 아브라함과 모세는 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요셉은 참 흠이 없어. 유명함의 인생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높아짐의 인생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흠의 인생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흠 있는 사람도 좋지만 유명하지 않은 무음한 사람도 난 좋다고 보는 거야. 큰 교회에 흠 있는 목사도 훌륭하지만 조그마한 교회에 무음한 목사도 훌륭한 거예요. 크고 흠 없으면 1등이요. 작아도 흠 없으면 2등이요. 크고 흠 많으면 3등이요. 적은 데다 흠 많으면 그건 4등이라. 시작! 물론 그거는 큰 것이 흠이 있으면 더 흠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크냐 적으냐 못지않게 중요한 건 흠 있냐 흠 없냐. 나는요 솔직히 아브라함을 형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모세를 형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요셉은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 더 큰 형님이라고 하고 싶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훌륭해. 왜냐? 다니엘이 아브람보다 나은 게 아니야. 근데 왜 나는 다니엘을 아브람보다 더 쳐주냐? 내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믿음의 사람 16명이 나와요. 예. 그 중에 제일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높이 쳐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등으로 쳐준 사람이? 너무 고단수 있는 걸 물어봤네. 그래도 또 나는 여기 알 것 같아서. 왜? 여러분은 세잖아 원래. 그래서 나는 여러분 높이 보고 물어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가장 높이 쳐준 믿음의 사람 16명 1등이 누구예요? 모세야. 모세. 다윗은요. 히브리 기자가 본 다윗은 한편없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그냥 이름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 왜? 히브리 기자가 본 다윗은 별로 안 좋게 본 거예요. 마태가 본 다윗은 위대하게 봤는데 히브리 기자가 본 다윗은 한편없이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럼 왜 모세는 위대하게 봤냐? 모세는 낙폭이 커서. 낙폭이 크다는 건 뭐냐?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다 버리고 굉장히 낮아졌어. 그걸 위대하게 본 거야. 그래서 모세가 1등이야. 다윗은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서 굉장히 살았어.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볼 때 다윗은 그게 위대하게 안 본 거야. 그냥 이름만 얹음. 그러나 그 얘기는 히브리 기자는 뭐 한 사람이라 이거요. 아유,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네. 내가 하면서도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는 거야. 다 사람은 누구식으로 좋게 보니까 바로 그 얘기지. 자기식으로 좋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요셉을 형님이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큰형님이라고 그러냐.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먼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그걸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냥 나는 솔직히 다윗이 좋지. 왜? 너무 잘 살잖아. 믿음 좋고. 그러니까 다윗이. 근데 왜 내가 가치관을 그렇게 바꿨냐? 내 체험 때문에 그래. 내 체험. 내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하고 대화가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나도 몰라. 그냥 하여튼 내가 그냥 나 혼자의 신앙생활의 비법이야. 근데 막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에 시간의 흐름을 몰라서 하나님은 내가 항상 젊은 줄 아시는 모양인데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씩 두 바퀴 둥글면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좀 많이 주셔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중풍병자는 좀 걷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느냐 보게 좀 하고 그런 능력을 성경에 묻어두면 뭐합니까? 나한테 줘서 좀 써먹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인기도 있는 데다가 그런 능력이 내가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구색 맞춰서 그냥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죽은 사람을 하나 관을 갖다 놓은 거야. 기도해서 뻘떡 일어나 버리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연락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소문 듣고 찰찰찰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요. 내 얘기가. 내 얘기가 맞아 틀려. 얼마나 합리적이냐 말이오. 그래서 막 입에 대버금을 품어가면서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죽게 그냥
이렇게 달라붙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 주시기를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이 시대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야. 근데 내게 온 주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이나 걷게 하고 앉으면 일으키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나는요 시험 들을 뻔했어요.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내가 아멘 이래야 돼. 깨끗은 뭐 깨끗이 돈 되나 무슨 깨끗하기는.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내 간증입니다. 표면은 능력인데 죽은 자를 살리고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내면에는 내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 왜? 말은 안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목사님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고 막 뭐 줄 거 아니야. 응? 안 주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 흘리면 돼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제발 어드만거려 이렇게. 욕심. 겉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속은 저 맹장 옆에 욕심이 다 도사리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성경을 막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딱 깨달아지는데 저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도 절대로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해.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꼭 확인하고 얘기를 해.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과 일치돼야 되니까.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암병을 고친 자는 복이 있나니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가 없어 성경에. 근데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 내가 거기서 내린 결론. 깨끗함은 능력보다 우선한다. 시작. 깨끗함은 능력보다 우선한다. 깨끗함이 아니고 깨끗함은 모든 능력보다 우선한다. 시작. 깨끗함은 모든 능력보다 우선한다. 깨끗함은 모든 축복보다 우선한다. 시작. 깨끗함은 모든 축복. 근데 우리는 능력이 된다면 더러움도 취하고 축복이 된다면 더러움도 취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더러워. 축복은 있는데 더러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게 바로 모세고. 그런데 요셉이 기도해서 죽은 사람 살렸다는 구절이 없어. 그런데 요셉은 그 깨끗함이 정말로 내가 존경스러운 게 요셉이 형제들이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언어를 한번 볼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언어? 최고 좋은 게 존경입니다. 뭐라고요? 존경. 그 밑에가 사랑이고 그 밑에가 좋아하는 거고 그 밑에가 그냥 보통이고 그 밑에가 미워하는 거고 그 밑에가 증오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언어를 보니까 그 밑으로도 머리끄댕이를 그냥 확 뽑아버리고 질근질근 그냥 씹어먹어버리고 그냥 또 뭐예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 하여튼 이 언어가 내 이걸 다시 영어로 다 봤는데 존경한다 그 말이야. 리스펙트 한다 그 말이야. 사랑한다 러브 한다 그 말이야. 좋아한다 라이크 한다 그 말이고 보통 커먼 그 말이고 미워한다 헤이츠 한다 그 말이고 증오 여기서부터는 내가 영어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질근질근 씹어먹는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봐봐.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영어로 만들어 봐봐. 봐봐요. 외국 사람들은 좋은 단어는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좋은 단어가 많냐.
이쪽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요. 이쪽 언어가 귀신의 언어야. 그 문화의 차이라 이거죠. 이걸 알아? 이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쓰는 언어는 그냥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막 머리끄댕이를 확 뽑아버린다. 질근질근 씹어먹는다. 갈기갈기 찢어죽인다. 이게 인간이 쓰는 언어입니까? 이거는 귀신의 언어예요. 아, 이 나라는 아직도 귀신의 언어를, 귀신의 문화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 말은 귀신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게 질근질근 씹어먹을 것은 많은데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이 없냐? 있어! 존경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존경을 그만두고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하나 있네. 자식. 신랑도 사랑 아니야. 신랑도. 처음에 하다가 요새 사랑이 뭐예요? 지금 사랑이. 응? 응.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있네. 그냥 친정어머니. 그 다음에 주변에 몇 응. 보통은 좀 많아. 근데 그 밑에 머리끄댕이 뽑아버려야 될 것들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런 귀신의 언어와 감정을 성령의 언어와 감정으로 바꾸는 그룹이 떴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 그걸 장사모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장사모가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나라의 고차원적인 삶의 문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정과 언어의 컬처. 이 문화를 아주 성령의 문화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이런 감정을 그냥 뭔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실수를 전혀 안 하면서도 남에게는 그렇게 관용하고 관대하잖아. 이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런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라 그 말이요. 자신에 대해서는 칼 같고 남에게는 관용하고. 자,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종노릇 해.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 요셉에 복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팔려올 때가 17살이야. 열리고 열달이라 21, 서너 살쯤 되니까 애가 너무 멋있는 거야. 완전히 장동건이야, 애가. 누구 닮아가지고? 저 엄마 닮아가지고. 아,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주인집 아주머니가 막 요셉한테 뿅 간 거예요, 그냥. 왜? 그때 보디발 장군 아내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쯤 된 거야, 내가 볼 때. 왜? 여자는 40대가 허허거든, 이렇게. 남자는 바쁘고 허허니까 그때 바람나, 여자들이. 대개. 예. 하고 요셉이 너무 멋있으니까 요셉은 확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막 요셉은 막 요셉아 막 요셉아 요셉아 막 이렇게 응. 요셉아 그러면 요셉이 사모님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게 뭐 통에 먹어요. 이게. 그래도 어느 날 막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요셉 혼자 되는 옷을 붙들고 막 요셉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하룻밤만 자자. 자, 잘 들으세요. 요셉의 여자친구가 그러면 이기기가 쉽습니다. 요셉의 여자친구가 그러면 이기기가 쉬워요. 요셉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러면 더 인연이 이게 미쳤나? 이러면 되고 야 너 왜 이러냐? 이러면 되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는 여자 주인께서 유혹할 때 이긴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것도 생명의 주관자가 이거 거역하면 나는 뭐 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는 그냥 유혹을 물리친 게 아니라 유혹과 생명을 포기한 거. 그래서 내가 요셉을 형님이라고. 내가 볼 때 여러분은 그런 걱정할 것도 누가 그렇게 목매다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긴 건 그건 이긴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이긴 거예요? 뭐 달라붙는 이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지. 차원이.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한. 내 그래서 요셉을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죄를 생명을 걸고 이기는지.
나는 또 이렇게 뭔 말이 나가면 이렇게 멋있냐. 죄를 뭐를 걸고 이긴 거야? 생명을 걸고. 그냥 죄를 죄로 이긴 게 아니고 죄를 뭘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야. 죄. 나 이거 진짜. 죄는 뭘 걸고 이긴다? 죄는 생명을 걸고. 아니나 다를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니까 막 아휴, 그 여자 진짜 웃기는 거. 나 같으면 야, 저놈 진짜 매력. 내 절에서 내가 죄를 좋아한다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응?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뽑고 대들다가 소리치가 도망간다. 이 좌것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들이 와서 하나는 빨가벗고 뛰고 하나는 옷 벗들고 벌벌대. 이거 변명할 길이 없어. 알리바이가 그냥 정확해요, 그냥. 가지고 감옥에 가잖아.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응? 아니, 내가 눈길을 한 번 주고 감옥 갔다면 내가 잘못이라. 이거 돌아. 그런데 그 여자한테 관대한 거 보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아무 일 없었어. 그 요셉이 그거 다 속 썩었으면요. 요셉은 암 걸려서 죽었어. 어? 왜? 형제들 때문에 암 걸리고, 어? 그 보디발 장 아내 때문에 암 걸리고, 그놈이 그냥 새기느라고 감옥에서. 그런데 거기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와서 하나는 꿈을 해석해서 죽고, 하나는 꿈을 해서 복직이 됐어. 나갈 때 한마디 하더라고. 야, 너 나가면 나 좀 빼주라. 나 사실 여기 올 잘못이 없다. 내가 여기 올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영감이 내게 있겠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내가 여기 올 죄를 졌다면 그런 너같이 그걸 꿈 해석해주는 영감이 내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기독교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거야.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크다고 그래라 그러지 않잖아. 가서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오실 그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기독교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거다. 시작. 기독교는 말로 말하는 것이다. 말하지 마세요. 저놈 나쁜 놈이야 말하지 마세요. 저놈 좋은 사람이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뭘로 말해라? 삶으로 말해라. 삶으로. 그게 기독교다. 나가더니 잊어버렸어.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 남 일은 잊어버린다. 자,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팔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30살 때 총리가 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22년 됐으니까 8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27살 때쯤 된 거야. 이렇게. 한참 군대 제대하고 청년이었을 때. 내가 이제 나이를 대충 추론을 해봤을 때 결국 바로가 꿈을 꿔 총리가 딱 되지요. 그때 총리가 딱 되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겠어? 요것들 부르다가 뭐부터 갚아야 돼? 왼수. 근데 참 요셉이 내가 왜 형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오그러게 살아왔음에도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 보면 꼭 뭘 느낍니까? 예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인간 같은데, 모세를 보면 인간 같은데, 요셉을 보면 예수님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세를 존경하는 거예요. 저 요셉을. 알아들어요? 아브라함 보면 뭐 같아? 인간 같아. 하고 위험 오면 안 해보고 바로 쟤 누구냐? 내 여동생입니다. 인간 같잖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 인간 같잖아. 근데 요셉은 꼭 누구 같아? 예수. 그래서 나는 요셉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는 요셉을 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을 쳐주고 모세를 쳐주고 뭐 다윗을 쳐주지만 나는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나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나는 존경하는 인물 요셉.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쩌면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관점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냥 하세요. 나는 나대로. 야, 그걸 날 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관점으로. 난 요셉이 정말, 왜 요셉 보면 꼭 예수님 생각이 나서 난 요셉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를 보면 아 모세도 역시 인간이구나 왜 성질 난다고 패죽이버리는 게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나는 성질을 내서 난 패죽이진 않았어 응?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 면이 있어 인간적인 면이 근데 어찌 보면 요셉은 꼭 주님 같아 그렇게 억울해도 아무 일 없었던 거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칼 같고 남에게는 관용하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요셉같이 사시기를 바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내게도 관용하고 남에게도 관용하고 이제 내게 관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실수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칼 같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관용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초판에는 잘 나갔어요 다윗이요. 막 다 전쟁하고 간 데마다 승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군대도 많아지고 내가 안 가도 굳이 이제 요압 장군도 있고 우리아 장군도 있고 이제 그리고 더 뺏겼어. 아 그리고 막 싸우는데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성을 딱 지키고 이제 성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인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이게 여자들은 절대 이쁠수록 몸을 함부로 노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상상도 못한 거야. 왜? 그냥 집에서 혼자 벗고 씻는 줄 알았지 위에서 보면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 여자가 근데 아예 못생겼으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36, 23, 36이네 이게 그렇지 장군 부인이니까 괜찮게 생겼겠지 아예 조금 쫄병 부인이었으면 뭐 좀 그냥 그렇게 안 이뻤을지도 모르는데 뭐 명색이 장군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여자를 골랐을 거 아니요 여러분 여자들의 미모와 생활 수준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가 그거는 의사 부인치고 못생긴 여자 봤어요? 되게 이쁘더만. 남자가 잘생겼고 뭐건 상관없이 의사라는 그 타이틀이 괜찮은 여자 걸로든요. 내가 뭘 하여튼 내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의사만 누라다 그러면 좀 괜찮게 생겼다 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능력이 외모만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여자 걸로는 그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냥 일반적 아이고 뭐 의사 마누라가 미웃기만 하더라. 응, 그런 집도 있어. 그런 집도 있지만 그건 그 여자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걸 탁 보는 순간 다윗이 뿅 간 거야. 저 여자 데려와 봐라. 그냥 건드려버렸어. 내가 그거 봐. 요셉 같았으면 달라드는 여자도 도망가는데 다윗은 멀쩡한 여자 불러다가 그러니까 다윗은 요셉보다 안 돼. 나는 그래서 점수를 다윗은 점수를 잘 안 줘. 누구를 점수를 잘 주고 요셉. 내가 그래서 요셉을 존경한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 근데 이게 임신을 해버린 거야. 이게 하룻밤 잔 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게 다윗이 골치 아프네 이거. 아이 골치 아프네. 가지고 머리를 쓴 거야. 이 다윗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 장군이다. 불러라. 갖고 이제 불러왔어. 가지고 이제 너 전쟁에 수고가 많다. 내가 오늘 밤 휴가를 줄 테니까 하룻밤 자고 가거라. 그러면 몇 날 며칠 전쟁 더 있다가 내후관이 붙여놓으면 그날 밤 뭔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가면 나중에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지난번 집에 갔을 때 이 여자 임신을 다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든 거야. 아, 다윗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면 암수리 말고 그냥 뭐 하고 갔으면 되는데 자고 갔으면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이 성전이야. 이 성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 그래. 성전. 이 성전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야. 그건 무조건 이기죠. 성전은. 근데 문제가 부부가 동침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전쟁이 싸운데 인간은 내후관끼리 껴안고 자면 되겠어요? 그럼 불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아, 자 이런 게 이제 갈등이야. 아, 근데 그래서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그럴 때는 차라리 불결하더라도
어떻게 차고 갔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절대 어디를 가더라도 자고 가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철야를 하러 가더라도 자고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여자가 무지하게 믿음이 좋은데도 남자가 바람피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는데 신랑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나 혼자 또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둥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십자가로 돌아가셨을까? 나 이거 연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친 거 아니냐라고 내가 혼자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여자는 하나님하고는 잘 되는 거 기둥이요 기둥. 이 신랑은 그러면 안 되는 여자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나는 이제 그래 새벽 예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는 거지.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됐으니까 신랑 가서 밥 해주라. 그러면 기도 가서 밥 해주면 100점짜리인데 그냥 차 그러면 시간이 후딱 지났어. 집에 가면 남편이 성질 내죠. 너 지금 뭐하다 이제 오냐? 어?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혹시 남자는 성질 나면 어거지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어, 미안해. 내가 오늘 기도하다 깜빡 피곤해서 잤네. 오늘 하루만 우유 마시고 가. 내가 내일부터 잘해줄게. 이렇게 여수지도면 넘어가는데 되게 믿음 좋고 지혜롭지 못한 여자. 하우 기도 오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진짜. 그게 왜 사탄이냐. 지가 잘못한 거지. 그래놓고는 핍박한다고 그래. 성경이 뭐래요? 아무 잘못이 없이 핍박을 받으면 상이 있으려니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받아도 싸다 그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제 자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해서 그러지 이게 이제 인간의 묘한 거.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가니까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그때 우리야 장군보다 더 높은 장군이 요압 장군이야. 이 친구를 최전방에 싸우다가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최전방에 싸우다가 전사해서 죽어버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죠. 그게 자기에게 관용한 겁니다. 자기에게 칼 같아야 되는데 관용해. 근데 이 다윗은 남에게도 관용해. 그게 사울에게. 사울은 미친 개는 이유다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헷가닥 헷가닥 헷가닥. 근데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도 관용해요. 끝까지 사랑으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결국 자살해서 죽죠. 하, 자기에게도 관용하고 남에게도 관용한 그 관용이라는 말을 좋은 쪽 관용 말고 나쁜 쪽 관용.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는 때로 철저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철저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말의 의미를 잘 갖다 붙이세요. 아이고 자기한테 관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죄 짓는 데 관용하면 되냐? 죄 짓는 데는 뭐 해야지? 칼 같아야지. 남에게는 뭐 하고? 관용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기에게는 뭐 하고? 관용하고 남에게는? 자기에게 관용하고 남에게는 칼 같아. 그게 누구냐 이제? 부자 관원 같은 사람. 마가복음 10장에 17절에 나오는 이제 부자 관원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돈은 많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그 많은 돈을 남에게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남한테 칼 같은지 몰라. 에? 그래서 아, 좀 남에게는 뭐 했으면 좋겠다? 관용했으면 좋겠다. 꼭 비유가 맞는 건 아닐지라도 말의 의도는 알아듣겠죠? 에? 자신에게는 좀 뭐 해도 칼 같아도 남에게는 관용하면 제일 좋고 자신에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는 칼 같아. 자, 그럼 이거는 내게도 칼 같고 남에게도 자기에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는 칼 같고 이게 유다 같은 사람이었다. 다시 유다. 그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가 있어.
37장에 요셉이 나오고 38장에 유다가 나오고 다시 39장에 요셉이 나와. 중간에 유다가 꼈어. 그러니까 이 유다가 요셉의 누구요? 형, 형. 저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예. 네. 아니지? 원래는 다말하고 한 건 아니지? 예. 네. 유다가 수아에 따르고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는데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낳아. 그 에르의 부인이 다말이야. 예.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수아의 딸하고 결혼할 때 조금 그 결혼이 이렇게 좀 보기도 아슬아슬해. 여러분 결혼을 잘하세요. 아, 그 누가 결혼 못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 그지만 좀 잘하세요. 왜냐? 이거 진짜 중요해. 내가 보니까 이 만남 속에 1등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고 2등으로 중요한 게 짝꿍 만나는 거야. 이게. 예? 예. 유다가 그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지파를 통해서 왔어?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사람이지. 그 대단한 유다가 결정적으로 장가를 잘 못 가더라고. 왜? 유다가 고향을 떠나. 고향을 객지로 가가지고 수아의 딸을 보는 순간 그냥 그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누구요? 에르야. 그러니까 이 에르가 악해. 악해. 그래가지고 다말하고 결혼이 악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 왜 에르가 악할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다가 내가 찾은 게 임신할 때 사랑 속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성추행 임신을 한 거야. 내가 볼 때. 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여자가 급하고 그래 환장을 해도 그렇지 처음 보는 남자한테 막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가만 있어봐.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된 거야. 내가 줄을. 왜냐? 수아의 딸 이름이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여자고 수아의 딸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해가지고 난 거예요. 그리고 오난 낳고 셀라 낳는데 그 악한 게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형수하고 들어갔지.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요. 형이 나빠서 그 이놈도 나빠. 아, 이게 나쁜 놈이야. 왜? 형수하고 살면 아기를 낳으면 누구 아기가 되는 거예요? 형 아기가.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을 안 시키려고 설정을 해버려. 그 설정이라는 게 뭐냐? 질외사정을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니까 죽여버렸어. 왜?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셀라 하나 남은 거야. 유다 입장에서는 아이 다말이 아들 둘을 죽이니까 이것도 늦으면 이것도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준 거야. 안 준 거야. 이제 어리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이 다말도 그래. 아이고 이 여자도 진짜 웃기는 게 어쨌든 자기 때문에 신랑이 둘이나 죽었잖아. 그러면 좀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셀라가 크니까 어, 뭐 저 정도면 충분히 다 컸는데 근데 이 여자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름을. 다말이 뭐야. 다 말아먹을 여자잖아.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을 해본 거지. 에? 에, 다 말을 먹으려고. 그때 수아의 딸이 또 죽어요. 어메 이게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가만 있어봐. 시아버지는 뭐가 되고 호라비가 되고 며느리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고 자식은 이제 요놈 하나 살아 있고. 근데 여기 안 주니까 이 호라부지 유다가 어디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말이 창녀 옷을 입고 가리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냥 내가 혼자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그 윤리적 상황을 사람이 정욕이 앞서면 그걸 컨트롤을 못 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다말은 여자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에? 참아야 되는데 그 못 참는 여자 있죠.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여자도.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간이를 창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지금 뭐 됐어? 신분이 호렙이잖아. 그러니까 길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 장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몸 좀 부르려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법이더만. 응, 응. 우리나라 같으면 차 한잔 하실까요? 뭐 이렇게 그랬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지금 이 유다는 누군 줄도 모르고
예?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나며? 그러니까 뭘 달라 이거요? 돈을 달라요, 돈을. 근데 마침 그때 유다가 뭐가 없었어, 돈이. 그러니까 전당 잡히듯이 잡혔어. 도장하고 지팡이요, 끈을. 그리고 이제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덜렁 자고 이제 그런 걸 간 거요. 갖고 이제 양을 한 마리 보내가지고 그걸 찾아오라고 보냈더니 없어. 창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 왜 길에 있잖아. 없는데요? 에? 그 분명히 있잖아. 없어. 근데요, 우리 동네는 창기가 없는데요? 어찌 그것이 어찌 그리 됐냐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달쯤 있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된장국 끓이다가 들킨 거예요. 참. 그러면 유다가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너 알다시피 네가 과부 아니냐? 과부가 임신을 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서 그러느냐?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자군자군 물었으면, 하고 아버님 죄송해요. 사실은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내 눈에 보니까 그게 다 누구 거요? 그게 너였냐? 하고 얘기가 될 텐데, 이 유다 보세요. 물어볼 새도 없이 전연을 불살려라! 어떻게 남에게는 그렇게 칼 같은지. 자기 자신한테는 관용하고 남한테는 왜 그렇게 칼 같은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몇 번 같아요? 네. 꼭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자신에게는 좀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용하자. 시작.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근데 대개는 자신은 한없이 관용하고 남에게는 왜 그렇게 철저한지 몰라. 자기는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고 남에게는 요만큼도 잘못을 용납 안 하는, 그것이 우리 형편이 아니냐. 나한테 관용하면 남한테도 관용하고, 나한테 철저하면 남한테도 철저해야 되지만, 나한테는 철저하고 남한테는 관용한 것이 제일 나은 게 아니냐. 아멘. 에, 에, 에.